여자의 입장에서 뭐 특별하게 뭐 바라는 건 있습니까? 아니 밤에는 짐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질문 좋은데요, 너무. 네. 네네. 밤에 짐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승희 씨. 그럼 타고나야죠. 아, 타고나야 돼요. 밤에 남편이 짐승을 되게끔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이 타고나야 되고 적극적인 좀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사랑한다. 네. 그리고 오늘 열심히 운동 한번 하자. 그러다 보면 우리 여자분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좀 따라주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준우 원장님이 마무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애정 표현은. 감정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그 상황, 상대방이 그러니까 뭐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거를 부담스러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뭐 오케이 했는데 싫다. 그러면은 그 상황 그날이 싫은 거지. 네네. 지속적으로 싫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약간 쿨하게 받아들일 쿨하게. 필요가 있잖아요. 정리 확실히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얘기 잘 나눠봤는데 네.